충남도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 충남도 출자 출연 기관 노조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흠 지사에 대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 용역은 기존 공공기관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국 공공기관 통폐합이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